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에 화요일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다음 달 시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벌써 3월 말입니다. 네. 또 이제 저희 말일에 늘 나와주시는데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벤트 하나 꼽아보자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다음 달까지요. 네. 네, 다음 달까지 하면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달까지 네.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이번 달까지는 이제 주주총회가 역시 주주총회 네, 네. 가장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28일입니다. 네. 이때 이제 700개 이상의 기업이 주주총회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상장사의 60% 이상이 이제 3월 말에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주주총회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협회가 그 주주총회를 집중시키는 걸 조금 피해라 이렇게 기업에 권고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몰려 있으면 뭐 여러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주총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총에서 워낙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백 개의 기업이 이제 같은 날 하게 되면 그 이슈를 다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주총 집중을 좀 피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몰릴 것으로 예상했던 날이 27일, 29일이어서 이 두 날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28일에 오히려 몰려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주주총회가 몰려있을 때도 악재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요일에 장마감하고 악재 공시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공시 발표가 있을 때 악재가 나면 약간 묻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28일에 기업별로 어떤 공시가 나오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총회 가장 큰 포인트는 주주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도 어떤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올지 요거를 또 주목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그리고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도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 나오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사업 추가가 또 이번 주총 집중일의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AI를 신사업으로 추가하는 기업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AI 하면 이제 반도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AI가 많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통 같은 경우에도 물류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AI 기반으로 짤 수가 있고요.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개발에 AI를 도입하면 신약 개발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약 사업에도 AI를 많이 적용하고 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하면 또 AI 기술이 도입되는 거니까 당연히 연관성이 있고요. 뭐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사이버 가수라고 또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가수들이 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기술들이 반영된 이런 엔터 사업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상 거의 뭐 전산업 분야에 AI를 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사업에 만약에 AI를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게임사의 주총이 또 28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엔소프트, 뭐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한 15개 회사가 동시에 주총을 진행하니까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게임주가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RPG 게임의 성장성 한계 때문에 좀 못 갔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많이 좀 빠진 위치이기도 하고 또 올해부터는 중국 판호 발급이 어쨌든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게임주도 점진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번 주총 결과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많이 쉬어갔던 종목들, 업종 자체가 이번 주총으로 좀 살아나길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쉬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반대 흐름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중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 이슈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샤오미가 이번 주부터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샤오미의 전기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전기차의 성장세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자체는 국내 2차 전지 업종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샤오미의 전기차 SU7 출시가
28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총 집중일에 이제 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가 출시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의 성능이냐, 뭐 외관이 어떠냐 이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 하면은 어쨌든 가성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관건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돈 기준으로 4,400만 원 이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4,400만 원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에만 이제 10만 위안 정도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샤오미가 지금 고급화, 프리미엄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싼 전기차 가격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건데, 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샤오미 하면 스마트폰의 강자잖아요. 그래서 샤오미가 만약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리 잡으면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연동시키는 뭐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전기차를 만들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뭐 스마트카를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 연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샤오미도 동일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문제니까 이 당장의 이슈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이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저가형 전기차 브랜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력 브랜드 가격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낮춘 가격,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대 초반, 중반 정도의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특히 여기에 AI 기술까지 도입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2차 전지 업체도 결국은 공급 단가를 또 인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BYD 같은 경우 배터리 직접 조달을 하고 있어요. 이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조달받지 않고 스스로 2차 전지를 자회사를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BYD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자회사를 통한 배터리 사업을 공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가 대주주인 이제 배터리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가 역시 2차 전지 업체에는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 업체는 계속해서 안 좋냐? 물론 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는 최소한 이제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주가가 중요한데 또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담감들이 대부분 또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업체를 선택하려면 뭐에 주목해야 되냐? 라면 결국 이제 배터리 기술력을 어떤 업체가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에 양산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이게 이제 액체 대신에 고체를 전해질로 사용해서 에너지 밀도도 높고 안정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터리보다 월등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업체들은 차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겠죠.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투팩 같은 경우 보면 그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이제 무게를 줄인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신규적인 배터리 부분에서 역량을 가진 업체라고 한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2차 전지 업체와는 같이 일을 하고 싶겠죠. 이렇게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진 2차 전지 주를 선별적으로 봐야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전기차 경쟁이 심화가 되면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될 테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는 안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은 결국에는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해 안에 반등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좀 올라오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바닥을 거의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직접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천억 적자를 낸 기업이 있는데 올해 100억 적자를 냈다라면 적자 지속이네, 안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주식시장은 이제 후자를 반영해요. 왜냐하면 선반영이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아직 좋지 않지만 개선 조짐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지표적으로도 개선되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의 1, 2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7% 그리고 5.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1, 2월 부동산 투자를 보면 9% 정도 하락했는데 여전히 하락했으니까 좋지는 않지만 작년 12월에는 24%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은 안 됐지만 최악은 지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 지수 혹은 그 종목이 움직이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미국의 투자회사 스카겐과 이제 보스턴 파트너스가 최근에 중국 본토 주식 그리고 홍콩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카겐 같은 경우 작년 28%에서 최근에 32%까지 중국과 홍콩 증시에 대한 비중을 늘렸고요.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 중국과 홍콩 시장 비중을 아시아 전체에서 47% 거의 절반 가까이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 투자 펀드들이 선제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영국 자산운용사인 MG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대규모의 자금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이런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국판 밸류업 정책 추진 기대입니다. 중국의 증권 당국이 상장사의 배당과 또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문건을 발표를 했어요. 국유기업의 핵심 성과 지표 항목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편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제 국유기업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엄청난 비중이에요. 이런 국유기업의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 증시를 올리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당국의 증시 부양 의지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핵심적으로는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인데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절대 5%에 도달을 못합니다. 4% 초반에서 4% 중반까지밖에는 안 되니까 이걸 연말까지 맞추려면 어쨌든 부양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부양책이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끌어올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저는 고려해 볼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이 시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ETF입니다. 제가 ETF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대형주 주가지수 CSI를 추종하는 ETF니까 가장 무난하게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거고요. 또 티커번호로 FXI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에 상장된 중국에 투자하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FXI에 투자하시면 중국 대형주에 좀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 그래서 ETF로 두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중국 관련된 종목 하면 이제 화장품주 빼놓을 수 없는데 화장품주 요즘에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 보시면 한 달 전부터 이제 완만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최근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뭐 빠른 반등은 아니어도 바닥은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화장품주에 대한 분할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NF 같은 의류주도 있는데 그렇게 화장품주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의류주보다는 화장품주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도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의류 업체에 대한 위협도 있어요. 요즘에 보시면 알리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 중국의 굉장한 플랫폼으로 한국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떨어뜨리기가 쉽기 때문에 의류 업종도 계속해서 지금은 위협이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국내 화장품에 대한 뭐 프리미엄 화장품이라든지 LG 생활건강에서 후라든지 뭐 순 같은 브랜드는 충분히 중국 시장을 아직까지는 좀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중국 관광객 회복되는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으니까 의류주도 물론 회복될 수 있겠지만 화장품주가 더 빠를 거라고 보니까 상대성 우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관련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또 4월에는 미국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빅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 좀 부각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해까지는 크게 부각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그동안 좀 올라와서 이게 AICL을 계기로 차이시장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AICR에서는 다수의 기술들이 또 공개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된 기술들이 다수 발표될 것 같으니까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것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판단도 돼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역시 주주하는 정책.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약바이오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 자체를 안 했습니다. 뭐 적자 내는 기업도 많은데 무슨 주주환원 정책이냐, 뭐 신약 개발이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달라요.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압박이 제약바이오주까지 닿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자사주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유한양행, 종근당 같은 경우 배당금을 10% 이상 증액했고요. 셀트리온과 휴젤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이전보다는 좀 높아진 펀더멘털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전염병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전염병이 뭐 발생했는데 뭐 치사율이 뭐 20% 30%다.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감염 경로도 이제 비말이라든지 접촉, 이게 코로나19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19처럼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걸렸을 때 치사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최근에 신풍제약이 뭐 급등한 것을 보면 이런 부담감들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또 전염병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제약바이오주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관심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기는 하니까 만약에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요. 이번 AACR에서 가장 주목할 종목은 이제 한미약품인데 한 10건의 연구과제가 발표가 됩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돌연변이 암치료 표적항암제 성과가 발표됐는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성과가 발표되면 충분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의학 저널인 란셋에 따르면 세계 비만 환자가 10억 명이라고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또 한미약품이 앞서 있으니까 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